여러분은 영상 재생하고 따라만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에 한 번 단호 분리들을 위해 찾아오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2020년부터 저와 함께 하실 한 달 루틴 스트레칭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스트레칭 하시면서 좀 고민하시고 어려웠었던 부분을 쪽집게처럼 꼭꼭 뽑아내서요, 간지러운 부분을 벅벅벅벅 긁어드릴게요. 오늘은 벽을 이용해서요 전신 스트레칭을 해볼까 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동작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섬세하게 몸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서보세요. 그리고 양손은요 본인의 어깨 너비거나 약간 좁게 짚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두 발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뒤에요 손바닥으로 벽을 단단하게 밀어내면서 양팔 위에 몸을 가볍게 기대어줍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을요 손바닥 사이를 향해서 쭉 내밀어 등을 먼저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고 아주 천천히 골반을 뒤쪽으로 빼내시면서요 겨드랑이와 가슴을 벽 쪽으로 밀어내시고 허벅지 뒷면과 종아리 뒷면까지 조금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게 두 발을 편한 쪽으로 이동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호흡 올라봅시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갈비뼈가 조금 더 벌어지게 호흡을 들이키고요. 숨을 내뱉으실 땐 손바닥으로 단단하게 벽을 누르시면서 아랫배를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마시는 호흡,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씩 반동을 이용하면서 가볍게 밀었다 놓았다 움직여주셔도 좋아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신 뒤에 한 손을 한 뼘 가량 위에 벽면을 짚으시고요. 그리고 그 손과 같은 방향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양 발은 가지런히 모으거나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자, 반대 손은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혹은 벽면을 약간 밀어줘도 좋아요. 위쪽에 짚은 손으로요 벽을 힘껏 밀쳐내고 갈비뼈가 볼록하게 측면을 향해서 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선도 팔 넘어서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조금씩 비틀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호흡 골라보세요. 호흡을 내쉴 때는 아랫배를 쑥 넣으면서 더 강하게 미는 힘을 많이 사용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요. 한숨 후 내뱉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벽으로 몸을 바라보게 틀어주시고요. 이제 손끝을 바깥쪽으로 45도가량 열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반대쪽으로 비틀면서 어깨와 벽면이 서서히 가까워지도록 조금씩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양쪽 가슴은 정면이거나 반대쪽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비틀어 보십시오. 그리고 등 가운데가 오목해지게 가슴은 하늘 쪽을 향해서 쭉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팔뚝부터 겨드랑이 지나서 가슴까지 팽팽하게 늘어나도록 스트레치 해보십시오. 천천히 호흡 세 번 골라볼게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처음처럼 양손 얼굴 높이 그리고 어깨 너비 정도로 짚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슴을 먼저 손가락 향해서 쭉 내밀고요. 등이 오목해지고요. 배를 날씬하게 넣으신 상태로 서서히 겨드랑이와 가슴을 벽면 향해서 밀어 낮춰보세요. 마찬가지로 반복하셔도 좋고요. 가만히 지속하시면서 당기는 감각을 느껴보셔도 좋아요. 숨을 들여 마실 땐 갈비뼈가 팽팽하게 벌어지고요. 내쉴 때 팔꿈치를 더 꼿꼿하게 뻗어내셔서 팔뚝에 잔뜩 힘을 사용해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내쉬고 나서요. 몸을 일으킨 뒤에 이번엔 반대 손을 한 뼘 가량 위쪽에 짚으시고 몸을 반대로 비틀어주세요. 자, 갈비뼈가 둥글게 바깥쪽을 향해 튀어나가고요. 골반도 조금씩 이동해도 괜찮아요. 팔뚝부터 겨드랑이 지나서 갈비뼈까지 혹은 허리까지도 팽팽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선은 중앙이거나 위를 바라보세요.
숨을 마실 때 오른쪽 갈비뼈, 오른쪽 허파를 더 부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호흡을 내쉴 때는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신 뒤에 천천히 일어서서 손끝은 바깥쪽으로 45도가량을 틀어주고요. 몸은 반대쪽으로 해주세요. 겨드랑이 어깨를 벽면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도록 밀고요. 그대로만 계셔도 굉장히 당김이 강해요. 조금 더 가능하시면 가슴을 축 겨들어 올리면서 반대쪽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숨 골라볼게요. 숨 마시고 다시 숨 마실 때 약간 느슨하게 해주셔도 돼요.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비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자세를 풀고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 다시 벽을 마주보고 서줍니다. 이번에는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벽면에다 디뎌주세요. 많이 골반이 뻣뻣하신 분들은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디딘 발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짚어주시면 훨씬 균형 잡기가 나아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한번 펴보셨을 때 발이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위에 짚어주시고 양 발로는 각각 바닥과 벽면을 단단하게 밀어내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척추만 한번 꼿꼿하게 펴보세요. 그리고 앞에 벽면에 디딘 이 골반이 조금 비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바닥을 향해 가볍게 낮춰주시고 가슴을 발목을 향해서 약간 내밀어 주시면 이제 허벅지 뒷면이 조금씩 당기기 시작을 해요. 그대로 지속하시거나 조금씩 더 숙여서 상체를 엎드리실 수 있는 분은요, 앞쪽에 벽면을 같이 짚고서 가슴을 무릎 위에 가볍게 떨어뜨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발끝을 얼굴 쪽으로 조금 당겨 보셔도 좋고요. 각자 체력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동작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천천히 호흡 골라 볼게요. 자, 호흡 내쉴 때 아랫배를 쏙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 두 번만 더 숨. 자, 한 번 더 숨. 하나. 자, 몸을 일으켜 세우셨으면요, 아래쪽에 디딘 발끝을 바깥쪽으로 조금 열어주세요. 본인 신체 길이, 다리 길이에 맞춰서 발의 위치를 조금 편안하게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몸을 완전 비틀어 볼까요? 가슴과 등을 활짝 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당길 겁니다. 이대로 계셔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시고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쪽 팔을 뻗어서 발목이나 벽면을 짚고 반대팔은 하늘 향해서 번쩍 들어 올리며 측면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엉덩이를 앞쪽을 향해 가볍게 더 밀어주십시오. 호흡 골라보세요.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조심스럽게 벽에 올려놓은 다리를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 반대발을 벽면에 얹어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두 발이 본인 몸에 편안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는 뒷발을 조금 더 뒤로 옮겼고요. 발끝은 마찬가지로 좀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두었습니다. 자, 등을 먼저 꼿꼿하게 펴보시고 혹시나 허리나 골반이 많이 삐뚤어져 있지 않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대로 계셔도 좋고 서서히 앞을 향해서 숙여보셔도 좋아요. 벽면에 손을 얹거나 가슴을 허벅지 위에 얹거나 이것은 유연성에 따라서 동작을 조금씩 더 조절을 해주세요. 천천히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 양 뒤꿈치로 바닥과 벽면을 지그시 눌러주고요. 여유가 된다면 발끝도 당겨보시고요. 마지막 호흡을 다 내뱉으신 뒤에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서요. 이제 상체를 측면으로 틀어주세요. 자, 꼿꼿하게 등을 먼저 펴보고 발목도 짚어보시고 가능하면 벽면을 짚습니다. 그리고 반대 팔을 쭉 들어 올려서 얼굴 옆쪽으로 뻗어주세요. 그러다 조금씩 더 기울이셔도 괜찮고요. 다시 한 번 더 엉덩이를 앞을 향해 가볍게 내밀어줍니다.
천천히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 호흡 내쉴 때 아랫배를 쑥 넣고요. 손끝도 더 멀리 뻗으려고 해주세요. 둘, 한 번 더 숨. 마시는 숨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벽에 올려놓은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벽을 마주본 상태에서 90도 반바퀴만 몸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은 앞쪽, 반대 한 발은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벽면과 가까운 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한 손 한 손 벽을 짚고서 몸을 조금 비틀어 볼게요. 만약에 벽면과 우리의 몸이 너무 멀거나 가까워서 벽을 짚기 어렵다면 조금씩 조절하듯이 움직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다리를요, 천천히 조금씩 뻗으시면서 상체를 앞을 향해서 숙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디딘 다리의 엉덩이 주변이 이제 조금 닿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조금씩 더 숙이실 수 있으시면은 아래 손으로 발목이나 바닥을 짚으셔도 좋아요. 아직 서투르신 분은 허벅지나 무릎 위에 이렇게 팔꿈치를 얹어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위쪽에 디딘 이 손을 멀찌감 짚어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 바닥을 바라보면서요, 마찬가지로 겨드랑이와 가슴을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이 자세가 어렵지 않으신 분,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벽면과 가까이 붙어서요, 아래에 짚은 손 바닥을 디디시고 몸을 강하게 비틀어서요, 시선은 위쪽에 있는 손을 바라보고 팔꿈치도 좀 더 꼿꼿하게 뻗어주세요. 천천히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 숨 내쉴 때 가슴을요, 벽을 향해서 조금 내밀어 보려고 해보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 올라온 뒤에 이제 반대쪽을 연습해 볼게요. 벽과 내 몸 사이 간격은 벽을 짚기 편한 정도의 간격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으면 벽으로 바짝 붙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골반을 조금씩 낮추시면서 뒷발끝으로 바닥을 탄탄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약간씩 무릎을 펴시면서 상체를 구부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팔을 뻗어서 바닥을 짚으시거나 발목을 짚으실 수 있으면 동작을 바꿔주시고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팔뚝을 무릎 위에 얹어서 동작을 지속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위쪽에 디딘 팔을 조금 더 뻗으셔서 멀리 짚어주고요. 여유가 되시면 발목으로 손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무릎도 서서히 좀 더 뻗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닥을 한번 짚어볼게요. 숨을 내쉴 때마다 양쪽 가슴이 나란하게 벽을 바라보게 조금씩 더 비틀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벽을 짚은 손으로도 벽면을 밀어내어서 회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숨 마셨다가요, 한숨 내쉽니다. 자, 앞무릎을 살며시 구부리셔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 올라오면 이제 벽을 등지고 서주시면 돼요. 이제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을 구부려 볼게요. 그리고 골반과 척추를 동시에 벽에 기대주세요. 무릎은 복사뼈보다 조금 앞쪽이거나 복사뼈 위치에 맞추어서 놓아주시면 돼요. 먼저 한쪽 발을 들어 올려서 발목을 반대 무릎 위에 얹어 놓아 보십시오. 골반 위치를 편한 쪽으로 옮겨 놓아주시고요. 등을 꼿꼿하게 펴고 앞을 향해 조금씩 숙이시거나 팔꿈치를 복사뼈와 무릎 위에 살며시 얹어두셔도 좋아요. 그런데 등이 구부정한 것보다는 꼿꼿하게 펼쳤을 때 이 골반 부위의 스트레칭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숙여서 팔뚝을 놓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유연성에 맞추어서 등을 펴는 동작에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천천히 호흡 골라볼게요. 마찬가지로 호흡을 내쉴 때 약간의 반동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고요. 끝까지 내뱉으셨으면 천천히 일어나 올라와서 다리 모양을 바꿔주세요. 마찬가지로 발의 위치는 본인이 편하게 조금씩 옮겨주셔도 좋아요. 등을 먼저 펴고 반듯하게 앉아보시고요. 여기에서 척추가 구부정해지거나 어깨가 말리지 않는 범위 내로 조금씩만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유연하신 분들은 팔뚝을 무릎과 발목 위에 살포시 얹어주시고요. 천천히 세 번 호흡 함께 골라볼게요. 마시고 호흡 내쉴 때 목과 어깨 긴장 푸시면서 아랫배를 쏙 넣어주세요. 둘 마지막 한숨 더 마시고요. 다 내뱉으셨으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양발을 가지런하게 놓아주세요. 두 손은 뒤쪽 벽을 짚으시고 무릎을 곧게 편 뒤에 골반을 다시 조금 위쪽에 얹어서 벽면에 대주시고요. 천천히 앞을 향해 숙여서 발목을 짚으시거나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양쪽 갈비뼈가 가슴을 덮듯이 숙여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가볍게 목에 힘을 다 빼시고요. 어깨에도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대로 잠시 호흡과 함께 머무르고 한 가지 동작을 더 해보실 수 있다면 양손 발 옆쪽 혹은 조금 앞쪽 바닥을 짚으시고서 발끝을 바싹 잡아당겨 보도록 할게요. 양 발을 가지런하게 짚고 배꼽을 납작하게 넣고요. 한 손 한 손 정강이 뼈를 밀어내면서 절반 일으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 손 한 손 허리에 옮겨 짚으셔서 조심성 있게 몸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오늘 스트레칭도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어떠셨나요? 오늘 운동에 후기를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앞으로 배워보고 싶은 스트레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2월에 친절한 TMI 유주쌤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이외에 더 많은 스트레칭과 요가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유주 라이크 요가 채널에도 놀러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단호분리를 위해서 찾아오는 TMI 요가 유주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어서 해볼게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